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데 총선 때 진짜 서로 붙어다니면서 엄청 좋았거든요. 유세현 정도 한동훈이 많이 찾아가서 맞아요. 원희룡하고 한동훈 이 두 분의 궁합 좀 어때요? 궁합이랄 게 뭐가 있어? 안 맞는 거 악연인가 인연인가? 악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좋은 인연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별로 좋은 궁합은 아니지. 근데 일단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이제 악삼재가 나가는 삼재란 말이지. 이분이 갑진생이거든. 이분은 금년에 정말 이슈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 쉬운 말로 뭐 군대 간 남자들 뭐 떨어지는 낙엽도 말년엔 조심해야 했다고. 그 이유는 뭐야? 괜히 휘말리지 말라는 뜻인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 원희룡이란 분은 이슈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이슈가 된다는 건 뭐야? 이제 완전 묻혀지는 형국으로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는 근데 한동훈은 이제 떠오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궁합적으로 간단한 거야. 맞으면 둘 다 폭망이고 좋으려면 또 좋고 근데 분명히 좋지 않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는 꺼라지고 어떤 이는 올라가는 거겠지. 궁합은 좋은 궁합은 아니지. 아 근데 서로 막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정치라는 게 아마 그 궁합을 떠나서 정치라는 그 세계가 정말 더러운 곳인 것 같아. 뜻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되고 조금 어긋나고 뭐 이러면은 또 비판하고 남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런 관계 아닐까 싶어.